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이거는 우리 이제 나타를 하잖아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더 낮게 지나. 발사가 여기면 바운드가 여기 가네요. 그럼 사실 이 라인 선상이 공이 가니까 이 라인 선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바운드가 되면 이 라인 선상이 옆에 이렇게 붙어 들어오고 이렇게 붙어 들어오고 그런 이미지를 가져. 내가 원하는 볼이 오기 전에 스윙을 하시는 거거든요. 좀 더 받아주려고 해보세요. 뒤로 흘러들어가서 받아주면서 그렇지 그런 느낌. 해주고 바운드 잡아내고 턴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공 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메타점에 들어오는 볼을 편하게 끊어주세요. 오케이. 공이 이제 약간 가피처럼 보이고 점처럼 보이는데 그 점에 내 몸하고 내 스윙이 요 위로 Y존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어주는 느낌이에요. 내가 가서 순간적으로 실어준다는 느낌으로 모든 것이 실어준다는 것을 제외하죠. 근데 거기서 끊어지지 못하면 팔이 분리되는 거예요. 팔만 딱 분리되는 거예요. 몸에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Y존 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리인 해주세요.
짧아지는 볼을 기다렸다가 내가 어포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뭔가 특징을 갖추기 위해 초기 초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베이스라인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내가 원하는 곳에 길게 공을 딜리버리 하는 거, 아니면 공을 길게 쳤다가 짧게 쳤다가 짧게 쳤다가 길게 쳤다가 이러한 변화를 주든지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도를 갖는 게 중요한 거지, 공의 세기에 대해서는 굳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정도가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선을 안 하면서 그냥 움직여버리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작이 더 복잡하거든요. 一般小便池不会多超过两 예측을 하는 거야. 나도 얼로 칠지 알고, 상대도 얼로 칠지 알고, 서로 알아야 돼.
많이 빨라도 되겠네. 그 상대방이 빨라도 내가 털어서 그럼요, 그럼요. 갈 수 있겠네. 그럼요. 왜냐면 공은 상대가 필력이 있으면 공은 더 길지 않아. 방향하고 마우스 지나가고. 한두 발짝 차인데 내가 이미 선택을 해보는 거야. 다음으로 더 들어간다는 게
자세를 하시잖아요. 근데 팔꿈치가 이게 방향이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봐. 위를 본다고. 네, 네. 팔꿈치가 위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위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네. 지금은 아래를 본 아래를 본 상태에서 가려고 하면 팔이 지나가기 어려워. 위를 본 상태에서 나와야지 자연스럽게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포지션에서 손목을 놔둬. 일단 팔꿈치 뒤로 보는 거예요. 팔꿈치 방향 만들고 팔꿈치
많은 공간을 확보하시면 더 뒤로 가고 더 멀어 먼 느낌이에요. 이렇게 멀게 활용을 하시면 공 안 주셔도 돼. 오늘 좀 일주일 동안 쉬었어요? 일주일 동안 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게 좀 쉬는 거기도 하니까 지금도 사실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오셔서 실기를 지금 약간 한계 보관 만드는 거 해지동에다가 내가 일부러 이제 공을 던져주는 거야. 이렇게 들어주고 지금도 스매싱이 좀 어디서 볼이 맞는지 내가 기억을 해야 돼. 한계 한계 보관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서 볼이 맞는지 굳이 내릴 그렇게 하실 거면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가 그냥 하는 게 낫죠. 네. 어차피 팔꿈치를 리드미크 못 올리시면 그 공간이 필요해요.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 그렇게 공간 만들죠. 이제 탑장 뒤에서 말이죠. 1시에다 만들어요. 12시에도 이미 12시에? 항상 12시에요. 12시 만만해서 항상 12시 식사를 해주세요. 옮겨 불안해서 그런가 봐요. 1시 아니 이 상태에서 앞에 가면 한명 앞으로 가서 찍을 그게 12시에요. 신부님이 지금 앞이라고 한게 12시에요. 자, 야, 그렇죠. 12시가 어디에요? 손을 해보세요. 12시 네. 여기. 그게 12시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게 11시에요. 아 그래? 12시에요? 신부님 중심으로 기준으로 그냥 신부님 중심으로 신부님 여기가 12시에요. 여기가 1시에요. 그렇죠. 여기가 1시죠. 우선 신부님 중심이 여기잖아요. 신부님은 근데 이게 12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시라고 하시면 이게 12시에요. 그래서 신부님이 중심이니까. 그러면 신부님이 이렇게 쓰셔야 돼. 그럼 이게 12시가 맞아. 그러니까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12시 방향이야. 그렇죠. 그럼 1시에도 던져요. 아니죠. 지금 얘가 12시니까 이쪽에 던져요. 이쪽에 던져요. 그렇죠. 그렇죠, 신부님. 그러니까 한 번도 1시에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한시에 던져야 돼요. 그래야 임팩트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 방향도 몰랐어요. 기준이 어딘지 이 상태면은 이렇게 던져야 돼요. 그렇지. 근데 어깨가 공간이 없는 거예요. 팔이 막 빠져나오고 이렇게 한시에다 던지고 지금 12시에 세냈네. 그죠?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한 거기가 12시
그렇게 자유가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지금 향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지금 향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스탠스를 결정하죠. 그러면 대개는 이게 여기가 선수들마다 그것도 다 다른 거예요. 약간씩 다르더라고. 예를 들면 저기 피아포 같은 경우에 거의 여러 여러 곳에 있는 그런가. 코비치로 보면 완전 다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넣는 거예요. 왜냐면 난 12시가 있어. 12시가 이렇게 되면 스탠스 12시 여기잖아. 한시에 이렇게 오는 거. 그다음에 페더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 맞아요. 페더러는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12시 여기잖아. 스탠스 그러니까 한시에다. 한시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기준에서 한시에 던져요. 네, 그렇게 해놓고 한시에도 던지는 거. 그렇지. 그러면서 어깨 막 팔꿈치 올려주고. 그, 올려주고. 그렇지. 그래야지 공간이 생긴다고. 공간이 안 생기면 팔이 못 빠져나와. 그렇게 되면은 뒤로 흘러 들어오죠. 뒤로 흘러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어렵지. 컨트롤 하기. 몇 번 동안 10시니까 되는 시간이 가운데가 12시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벌써 더 들어야 돼. 오케이, 더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어렵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팔꿈치하고 코스와 같이 가는 거야. 그런 거야. 같이 가는 거야. 그렇지. 한계에서 더 한계에서 그러면 2시에다 던지면 돼. 아니, 2시에다 해. 내가 2시에 만나기로 했어. 2시에. 그러네. 2시에 들면서, 그렇지. 네, 손목. 그러니까 이게 2시 반이야. 3시, 12시 반이야. 10번이라는 게 금방 과감해지기 어려워. 결과가 나쁠 줄 아는데 과감해지기 어려워. 과감해져야 좋아져. 그런 거는 안 돼요. 좋아지지 않아. 더 오른쪽으로. 완전히 그냥 3시, 4시 막 이렇게 던져봐요. 이렇게. 네, 그게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 스윙이 변해요.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렇게 봐도 해야 돼요. 적극적이고 굉장히 과감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깨를 꽉 공간을 만들어주고, 옆으로 던지고, 공간도 만들면 들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뭔가가 된다고. 그러면 내가 잘은 맞았는데 방향이 안 맞아.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야 뭔가 편하고 변화가 생긴다. 편하고. 더 팔꿈치 더 생도로 안 돼요. 더 길어져야 돼요. 길어져야 돼요. 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바운드의 포지션을 얘기해요. 바운드의 포지션이 저 서비스 라인까지 나가야 돼요. 충분히 쭉쭉. 네. 공간을 만들어서 살짝 들면서 옆에 들고 자신 있게 더 나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신부님이 자꾸 찍어가지고 공을 짧게 보내려고 그래. 짧게. 굉장히 안 좋은 서브라고. 그냥 길게 나가야 돼. 길게 자꾸 내보내려고 해야 돼. 내게. 저렇게 해서 긴 서브가 좋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때 팍팍 걸칠 수 있게 조절해내야 돼. 아, 나가네. 조금 숙여볼까? 그래, 비슷해. 그럼 계속 이 포지션을 기억하는 거야. 근데 짧아져. 이건 너무 쉬워요. 짧으면 사람들 다 들어와서 그렇죠? 아, 여기서 쳐도 내가 항상 그래야지 이렇게 쳐서 왔을 때 공이 저쪽에 길게 보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공을 선택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서브를 이렇게 유리하게 보내줘야 돼. 세게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려면은 더 공간을 만들어서 팔이 길게 빠져나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옆에 던지시고.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길게 나가야 돼. 그러면은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게. 그렇지. 자꾸 그런 식으로 길게 치시라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다 이제 편하게 넣어. 사이드에다 보내지 마시고, 가운데에다 편하게 또 길게 집어. 옆에 넣어. 그렇지. 이런 서브가 부담스러운 서브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손목이 부드러워야 돼. 진짜 키는 건 손목 때문에 돼. 힘을 빼셔야 돼요. 손목에 힘을 빼세요. 좋은 코디네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치시라고. 이게 좋은 서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좋은 건지는 알고 쳐야 돼. 옆에 던지고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훌륭해.
구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지. 좀 더 깨끗한, 웃기지 않게. 깨끗하기에는 자연스럽고. 뭔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써보려고. 옛날에 딱 무리도 없고 편하고 공도 좋아요. 훨씬 좋아요. 좋아요. 공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옆에다 던지고 더 옆에다 던지고. 네, 더 옆에다 던질수록 더 편하고 더 좋은 볼이 나요. 더 옆에다 던져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팔이 더 길게 나간단 말이에요. 스윙이 이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야 길어지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길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이미지랑 조금 달라요. 우리의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져나오려면 공이 옆으로 들어가요. 그래야지 내 공이 그렇게 있어요. 점점 세지네요. 점점 세. 저 팔이 빠져나와야 세게 빠져나와야 세지. 편하게. 우리 안에 우리 오른쪽 옆으로 가요. 옆으로 던져. 내시로. 그렇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아. 거기서 이제 손목을 변화를 줘보세요. 지금 이제 안, 바깥으로 흘러 나가버리잖아. 내가 앞에서 잡아도 손목을 쭉 공을 많이 넣으시고. 코디네이션 항상 똑같아요. 똑같고, 마지막에 손목으로 나의 구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옆에서 던지고 자신있게. 그렇죠. 그렇게 내가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위에서 이렇게 하면 말아 들어갈 수도 있고, 흘러나가게 될 수도 있고, 뭐 원하는 대로 가능해요. 손목만 돼. 기분이 계속 손목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코디네이션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거기서 내가 손목으로 상대 포지션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지금 슬라이스. 굉장히 상상력이. 그만큼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 다음부터 그만큼 자유롭게 해보세요. 그럼 어려운 거 거기서 손목으로 자유롭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옆으로 던져놓고 어깨 쭉. 그렇지. 그러면 내 원하는 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옆으로 던져요. 다시 딱 옆으로 던져. 옆으로 오면 밀리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가요. 팔이 빠져나가요. 그렇지. 좋잖아요. 킥 좋은데. 킥이 좋아야 돼요. 무브먼트. 결국에는 바운드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냐. 가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바운드 다음에 움직임이 어떤 다음에. 오늘은 그래. 공 한번 주시고. 네. 발리를 줘. 진짜 발리가 포인트더라고. 복수하게. 4시부터 9시까지 다 있는 거야? 5시, 6시 끝나고 여기 원래 저희 수련을 하시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운동해가지고 알랭이로 수모를 알랭이로 오늘 코트가 잘 들어오는데 스쿼드가 애들이 잘신 애들이 5명이 와요. 원래 6명인데 코트가 있어요. 아, 진짜. 대박이죠. 저도 그, 뭐야. 제가 동영상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떤 분이 자기가 하고, 학교적으로 배워가지고, 근무 과정을 찍어놓은 거야. 아, 지금 막 3층까지 끝났더라고요. 근데, 얼마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기억을 얻는지. Juice is some red juice.
넘어가셔가지고.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근데 간단해. 여기는 흥분하고 제일 간단해. 그래서 흐름을 갖게 해. 그렇지. 버텨만 주는 거. 버텨만 주는 거. 그렇지. 깡깡. 단단해야 돼. 나가줘야 돼. 나가서 그렇게 한 번.
내보내야 돼요. 버튼을. 네. 오케이. 자, 네 개만 더 할게요. 네. 자, 네. 자, 버티고. 네. 나이스. 네. 오케이. 굿. 네. 나이스. 네. 오케이. 다리 움직이면서. 자, 마지막 세 개. 네. 다섯. 라운드. 라운드로 쭉 버텨주면서. 자, 그렇지. 야, 라운드 하나, 그렇게 버텨주려고. 많이 좋아하는데, 버텨야지. 힘들면 이제 몸에 붙여줘야지. 우리가 지금 다이로 얘기해주고 하고, 그러면 이제, 하면 다리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움직이고, 다리가 안 움직이고. 네, 네. 내가, 네. 빨로 넘어갈 거야. 안녕하세요. 어, 저기 차로 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너도 일로 와. 공 짚고 가. 자, 치사하게 니들끼리만 도망가요. 어? 공도 같이 주셔도 돼. 아, 저희 tournament, no injury. Play with my girlfriend, 30 minutes, injury. 아. 안녕.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은우, 안녕. 은우, 안녕. 어, 야, 인사도 하고, 야, 많이 컸다. 응?